내가 이 책을 어른이 읽도록 만들어가 뭐 어른들한테 용서를 빈다. 뭐 이런 게 있나 싶어가 아니 화가 나신 것 같은데? 원문에 이런 게 있어요? 야, 없어요 없어요. 나 이거 없을 것 같아. 네, 저 작품이래. 어린 왕자가 그 한국어 버전으로 나왔는데, 그러니까 사투리 버전. 사투리? 네. 완전 맞는 말이래. 완전 맞는 말이래. 이 의류는 지금 프랑스에 산다네. 못 알아듣겠는데. 나 대구인데 못 알아듣겠는데. 인자 막 의류니 대부라는 옛날 을라에게 이 책을 바치고 싶대. 의류들도 원래는 마카 다 을라였지. 어 진짜다. 에린 왕자. 아 이게 외국에서? 에린 프린스. 어 재밌다. 아, 재밌네요. 아 저번 가는 시간에 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. 네가 오후 4시 온다 하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할기라. 그리고 내 비밀 하나 알려줄게. 아주 간단타. 마음으로 봐야 잘 빈다 가는 거. 이거 대구 건데요? 이세만 찍어도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불안했었는데 이게 여러 이제 연예인들뿐만이 아니라 인플루언서나 또 이렇게 SNS를 통해서 많은 사랑을 받다 보니까 저도 이 폭발적인 반응에 좀 많이 놀랐고 신기하고 그리고 또 감사합니다. 특히 소셜 미디어에 그 덕을 좀 많이 본 것 같아요. 어떻게 보면 이제 욕을 먹을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부정적인 피드백이 올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었지만 어린 왕자라는 아, 이 원작에 이렇게 사투리라는 아주 이렇게 공통점을 찾아볼 수 없는 그 다른 두 가지가 이렇게 결합이 되면서 더 재밌게 읽어주시고 반응을 해주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. 유아인, 아, 네. 어, 네. 그 유아인 배우가, 슬픈 감정을 담아서 마지막 장면을 읽어주셨는데. 에린 왕자가 이 땅에 나타났다가 사라진 곳이 바로 여긴기라. 명령이라 갖고 있지. 가로등 키는 사람이 대꾸했대. 뭔 말인겨? 에린 왕자가 이 바보했다. 알아듣고 말 거 없다. 어떻게 보면 사투리는 좀 투박하고 거칠고 또 굉장히 이제 직설적인 표현일 수 있는데 그 어린 왕자의 감성과 그 내용을 좀 잘 이해해 주신 것 같아서 진짜 감사했습니다.